자, 그래서 밑으로 예. 자, 오늘은 덥다라는 표현은 봤죠? 뭐가 같아? 이걸 봤죠? 예. 끊을 게 했나요? 아니요. 했나? 끊을 게 해봤나요? 아니요. 해볼까요? 오늘은 덥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엇 오늘이 어떻다? 덥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네. 얘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끊을 게한 것이 오늘은 덥다. 영어로 표현한 뭐다? Today is hot. Today is hot.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오늘은 정말로 덥다라는 얘기도 끊을 게 해봤나요?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끊고 정말로 끊고 덥다. 오케이. 오늘은 정말로 덥다. 이렇게. 네. 오케이. 끊는 이유는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여섯 가지 질문을 가지. 했을 때한 덩어리 되는 거. 이거 무엇? 이런 질문이 되는 거. 이거는 어떤? 네, 어떤 그랬더니 정말로라 그럴 리는 아니요. 없죠. 어찌? 어찌 어. 정말로 어찌 덥다고? 정말로 덥다. 덥다고요. 그다음에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뭐다. 누가 다 붙어 있겠네요.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Today is really hot. Today is really hot.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today is hot 일 때는 어찌 씨가 없었는데, 여기 지금 today is really hot 에는 어찌 씨가 있죠? 여기 누가 어찌 씨예요? Lily. really가 어찌 씨고, 선생님이 어찌 씨 하는 일이, 일단 어찌 씨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세 가지 하는 일,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답이고 하는 일은 세 가지다. 네 가지 질문은 뭐였더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그렇죠.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세 가지는 뭐라 했더라? 꾸며주고 오케이. 뭐를 만들거나 어찌하다 어찌하다를 만들거나 또는 어찌어떤 그렇지 어찌어떤을 만들거나 어찌어찌 어찌어찌를 만들기도 한다 했죠. 지금 그럼 얘가 하는 일 중에는 뭐를 하고 있다? 뭘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 오케이. 어찌어떤 정말 더운 됐습니까? 어찌시 하는 일 1번, 2번, 3번 중에서 2번 핫을 꾸며주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합니다. 정식 설명은 중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오케이.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이것도 끊을 게 해봤나요? 해봅시다.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매일 7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이거 누가고요? 이거는 얼마나 자주?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얘는 뭐뭐 한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어떤 게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일어난다가 wake up이었나요? get up 하든지 wake up 하든지 get up. I get up I get up. at 7 그렇지. S 안녕하세요. every day. Okay. I get up at 7. 그럼 네. 여기도 여기는 이 부분은 누가 다 부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시죠? 7은 그러면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왜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이거 네. 무슨 시겠어? 이거 어찌? 어찌 시겠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는 어찌 시라 했습니다. 자, every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또는 얼마나 자주. 자주. 얼마나 자주는 네가 6학년이니까 학교에서 배웠어. 이거 뭐죠? How often? 오, 됐습니까? 네. How often도 마찬가지 무슨 시 덩어리다. 얘도 어찌? 어찌 시 덩어리. 왜냐하면 이거 있으니까. When, where, how, why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어찌 시, 얘도 어찌 시. 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다. 끊을기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녀의 오케이. 방에 있다. 그녀는 그녀의 방, 아 그녀의 방에 있다. 이렇게 맞나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돼 있었는데 방에 있다. 뭐라고요? 방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그녀의 그녀의를 끊으면 안 되나? 그녀는 그녀의 방에 그녀의 아, 여기도 자르고 여기 자르지 말고 아니요 여기도 자르고 이상한데요 이대로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찌 네? 어찌 누구 누구 어디 끝내긴 이렇게 하죠. 아하.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누가 그녀의 방에 있는데 그녀가 그녀의 방에 있어. 이거는 한 덩어리 하는 이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고요. 얘는 하다라는 의미의 덩어리. 여기를 자르면 안 되죠. 예. 어디 있는데 그녀의 방에. 그래서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She. Is she is in her room. She is in her room. 오케이, 이 부분은 누가다. 나중에는 주어 동사라고 표현할 겁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를 사용한 주어 동사고요. 네. 그다음에 in her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시 덩어리다. 어찌 시. 어찌 시의 덩어리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 볼 거예요. 우와. 자, 어찌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어찌 시 찾을 때, 이 토막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찌 시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다. 해봤던 문장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going to meet her here. I'm going to meet her her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가 하다시 여기 있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뭐 무슨 시제 표현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미래 시제 미래시죠. 표현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누가다고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얘는 여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어디 시 있나요 여기에? 네. 누굽니까? 그 어디 시는? 어디? Here 이게 어디 시죠?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라고 물었겠죠. 어디서 네. 만날 예정이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here입니까? her입니까? her.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re you going to meet here? 그렇죠. Who are you going to meet here? 누구를 여기서 만날 예정이니겠죠. 얘가 어찌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난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그녀를 어디서 만날 예정이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going to meet her? Going to meet her.
그 다음에 그녀는 정말로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s running running really fast. really fast. really fast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찌 달리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얘 무슨 시 덩어리다? 어찌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달리는 중이니? 그렇죠. 그냥 어떻게 달리고 있어?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지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지시 러닝. How is she running? 그래서 how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무슨 뜻하고 무슨 뜻? 어떻게 어떤 그렇죠. 여기서는 자, 어떤 이란 뜻으로 쓰이면 어떤 시 답이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무슨 시였어, 분명히. 어디시 그래서 여긴 어떤이 아니고 어떻게 란 뜻의 how죠. How are you 할때 how 하고 how is she going? How is she running 할때 how는 똑같이 생겼지만 How are you 할때 how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떤 이라는 뜻입니다. 너 어떠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난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 라는 표현 영어로 다시 해보면 I get up at 7 every day. 그러면 at 7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도 어찌시고 얘도 어찌시라고 아까 했었죠. 그럼 7시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본다? 너는 언제 너는 일어나니? 언제 일어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해야 되노? When do you get up? 오케이. 자, 여기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성공적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생각할 건 뭐예요? 묻는 말 만들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성공적으로 생각해냈으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할 차례예요? 뒤에 나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슨 방법을 사용했나 이지요? 오케이. 나는 일어난다가 누가다고 영어로 표현했더니 I get up이고 그럼 I get up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말은 get up? When do you get up? 그래서 When do you get up? 했더니 I get up at 7 하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덩어리니까 얘가 어찌 시의 덩어리다 부사의 덩어리다 예, 그다음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he is in her room. 그럼 in her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우리말 질문은 그녀는 어디 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she? where 한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she 하면 되겠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in her room이니까 in her room은 무슨 시 덩어리다? 어떤 시 덩어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